자, 오늘 경기 나서는 선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FC의 베스트 11 김경민 골키퍼. 그 외 수비 4명 김진호, 허율, 안영규, 두현석. 미드필더 신창무, 문민서, 정우현, 가브리엘. 최전방에 백하와 최경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나서는 제주 선수들 살펴보시죠. 김동준 골키퍼. 그 외 4명의 선수를 세웠는데요. 정훈, 임채민, 연재훈, 임창우. 미드필더 4명 안태현, 김건웅, 이탈로, 페이스. 최전방에 여홍규와 진성욱 선수가 서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현석이 또 한번 빠르게 올려보세요.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광주입니다. 오늘 광주가요. 자, 측면에서 돌파를 해서 터치라인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대로 크로스로 올릴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상황을 계속해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대한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을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 광주죠. 네. 오른쪽 코너킥으로 이어지겠고요. 최경록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코너킥입니다. 허율 선수가 역시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 살짝 내주면서 끌어내고 있는 광주. 자, 가운데 쪽 두현석이 또 올려줬어요. 헤더. 이탈로의 머리에 먼저 맞았고 안정면 때릴 듯 하다가 직접 끌고 가면서 이탈로 흔들어 봅니다. 왼쪽으로 내주는 공 정우현이 갑니다. 차고하면서 크로스! 펀치! 걷어냈고 머리를 건드려봤던 문민서. 자, 오늘 광주는요 정말요 박스 안쪽으로요 계속해서 지금 볼을 투입을 시키는 것은 자 지금 임채민 선수가 앞서 이제 경합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주심이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고요. 오른쪽 어깨 쪽에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임채민. 네. 뒤쪽에서 지금 뒤쪽에서 허율 선수를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율 선수가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제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짧게 줍니다. 자, 그대로 조회사에 간다. 조회전! 골! 진창무의 반주 데뷔골 오늘 경기에서 터졌습니다. 엄청 났어요. 발등에 제대로 맞았었고요. 네. 거의 뭐 정말 빨랫줄과 같은 슈팅이 터졌고요. 자, 이번 시즌 첫 선발 진창무 이를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창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자, 엄지성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진창무가 오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상황 놓치지 않고요. 이 반대쪽에요. 아주 구석으로 빨리는 슈팅이었고요. 예. 김동준 골키퍼 선발명단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원더골입니다. 진창무의 광주 데뷔 첫 골 1대0 이정유 감독이 더욱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팀이 어렵고 어수선했던 것이 사실인 광주였는데 이러한 순간에 신창무가 선발로 나오자마자 3점골 꽂아버리면 네. 이정유 감독이 이렇게 흥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박스에 볼을 침투시키는 그런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경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유현석이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가브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가브리엘 가운데까지 헤이스를 이겨내고 가브리엘 자, 지금 가브리엘이요 굵직했었죠. 예. 헤이스 선수가 뒤쪽에 미는데 안 밀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자 침착하게 반대쪽으로 공을 넘겨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정우현 다시 왼쪽으로 길게 방향전환을 이뤄내고 있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원하는 대로 방향전환을 이뤄가고 있는 광주입니다. 가운데 쪽 문민서. 자, 문민서가 왼쪽 그대로 본인이 치고 들어갑니다만 라인 밖으로 공이 벗어납니다. 네. 확실히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가 선제골 이후에도 그 흐름을 지금 끊기지 않고 있고요. 네. 자, 가브리엘 보면 지금 헤이스가 뒤쪽에서 손 대면서 믿는데도요. 본인의 가지고 있었던 그 드립을 지켜내고 밸런스 무너지지 않으면서 결국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선제골 이후에도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광주의 오른쪽 틀어내줬습니다. 최경록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만 얼른 나 잡아내는 김동준 골키퍼. 자, 지금도 망설임이 없었죠. 김동준 골키퍼가 이제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만 바운드 된 공. 자, 밀고가요. 밀고합니다. 페이스의 선택은 왼쪽으로 살짝 내줬고요. 올라와서 안태현 그리고 진성욱이. 진성욱
오른발로 감아 올렸는데요. 바로 잡았다가 놓쳤고 잡아내는 김경민 골키퍼입니다. 네. 지금 뭐 그라운드도 미끄럽고요. 네. 왼쪽으로 공을 보내줬고요. 안태현 가운데로 일찌감치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맞춰봤던 여홍규였습니다만 크게 벗어납니다. 네. 진상욱 선수도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규 선수도 뒤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의 뒷공간이 열리게 된다면 진상욱, 영규에게 한 방 얻어맞을 수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테고요. 임채민 선수는 다행히 피치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제주 김경민 골키퍼. 유현석 안쪽 넣어 진성욱 뺐어요. 골대 뺐어요. 진성욱 뺐어요. 자, 진성욱 이탈로에게 오른쪽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자, 제주에 정말 에너자이저거든요, 안태현 선수. 네. 자, 결국에는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던 안태현이 오늘 광주전에서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골을 지금 안태현 선수가 기록을 했지만 이 시작점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제주가 보여줬었던 전방에서 아주 강한 압박. 결국은 여기서 상대의 실책을 나오게 했었고요. 그렇죠. 자, 이 볼이 오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어졌던 공 안쪽으로 깊숙이 잘 넣어주면서 달려들어오면서 공을 살짝 건드려냈었던 안태현이었습니다. 자, 임창우의 크로스였고요. 네. 자, 왼쪽 윙백을 보고 있는 안태현 선수가 파이널 서드 상대의 박스 아주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니까요. 볼이 가슴에서 맞죠. 이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안태현의 시즌 세 번째 골, 임창우 선수의 시즌 또 첫 번째 도움으로 바로 균형을 맞춰내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아, 제주의 전방 압박이 통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네. 들어왔는데 반 시즌 만에 팀에서 나에게 3년 재계약을 제시를 해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 동기부여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경기. 진성욱! 진성욱! 옆구물로 빠집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광주의 진영에서 드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의 실수, 뒤쪽으로 빠진 공을 오른발로 힘을 실어 때려냈던 진성욱이었습니다. 네. 뭐 진성욱이나 영규 정말 여차하면 그대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의 볼을 차단해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빠른 발의 소유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선수들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예. 확실히 경기 초반의 분위기는 쉽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의 광주입니다. 앞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공이었습니다만 길모에 끊겼고 헤이스가 헤이스 안태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 라인에서 분주하게 움직여보고 있는 가브리엘. 앞서 헤이스 선수가 순간 수비 3명을 제껴내면서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자, 골키퍼와 1대1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영규는 맨투맨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풀의 상태였거든요. 영규에게 밀어줬다면 영규가 김경민과 그대로 1대1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김학권 감독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자, 일단 앞서 이제 가브리엘이 파울을 당했던 그 지점에서 광주의 프리킥이 진행되겠고 안태현 선수가 홀로 이제 수비백이 서 있는 가운데 더 뒤쪽에 서 있을 것을 지시했던 김대웅 주심이었습니다. 유현석 선수가 공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양팀 선수들 나란히 줄 세워져 서 있습니다. 네, 이 프론트의 감각이 아주 좋은 두현석이죠. 네. 유현석 자, 하나 올려줬어요. 펀치 떨어지는 거 그렇죠. 자, 찬스 슛. 자, 세컨볼 오른쪽으로 살짝 흘러나갑니다. 자, 백화였습니다. 예. 자, 박스에서 분명히 본인에게 기회가 왔었고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돌려놨던 펀치 지금 신창무 선수가 바로 발리시는 네, 때로 그대로 때렸었고요. 예. 자, 백화에게 기회가 왔었지만 정확하게 이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었던 백화였죠. 네. 이후에 백화의 슛 김근호 선수 맞고 살짝 굴절되면서 근소하게 골대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광주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고요. 신창무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발의 신창무. 신창무 올려줬습니다만 정짧은 것 뒤쪽 떨어지는 공 다시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바르게 내려서 공을 살려내는 신창무. 돌렸죠. 베이스 수비하는 과정이 파울이었습니다. 네. 광주는 앞서 좀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프리킥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창무 선수가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빼앗기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 예. 볼을 아주 잘 만지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자신의 이제 광주 또 데뷔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현석 선수가 공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골키퍼도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연석. 왼손을 들어 올렸던 주연석. 오른발을 또 한번 감아 올렸어요. 슈퍼세이브! 슈퍼세이브! 김동준! 김동준! 김동준이 막아냈습니다. 자, 이걸 막아냅니다. 김동준. 자, 머리를 만든 순간 이거 정말 들어갔다 싶었었는데 아, 예. 이걸 팔을 뻗어서 막아내는 김동준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아, 완벽하게 맞았던 남영규의 헤더였는데요. 이것을 오른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건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정말 이 골에리어 바로 앞에서 지금 볼이 맞았던 상황인데 이걸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김동준. 아, 너무나도 아쉬운 남영규. 안영규 선수도 이마에 맞았을 때 이거는 골이다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들어갔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셀러브레이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걸 지금 김동준이 막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광주의 공격 오른쪽 코너킥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끌어봅니다. 정우현이 가져왔습니다. 김동준입니다. 또 받았어요. 또 받았습니다. 아, 오늘 김동준 대단한데요. 아, 예. 제주의 선수들은 정말 힘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동준이 엄청난 세이브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약간의 플레이를 통해서 가운데를 열어냈었고. 완전 떨렸었거든요. 자, 이걸 막아내네요. 자, 그리고 문민서의 정말 날카로운 오른발. 하지만 이것을 또 한 번 막아내는 김동준 골키퍼. 제주의 골문 앞에 김동준이 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벤치에서도 이재열 감독이 짧은 킥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예. 지금 킥이 계속 짧게 들어가고 있는 광주의 세트피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창무 선수가 공을 뺏겼던 공을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베이스 선수, 아, 옐로 카드를 받게 되는 신창무입니다. 오늘 선제골과 함께 옐로 카드까지 받게 된 신창무. 오. 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었습니다. 서진수와 한종구가 들어온 제주, 그리고 광주는 브루노와 박태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허율, 브루노, 다가가는 헤이스고요. 압박을 피해서 뒷공간으로 떨어진 공을 신창무가 받아냅니다. 신창무 왼발 크로스 맞고 골죠. 뒤쪽에 흘렀어요? 흘렀어요? 흘러가는 공, 김건웅. 자, 속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던 상황. 엉켜 넘어지면서 심판의 휘슬이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장면에서 제주의 박스에서 광주 선수도 엉켜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요. 네. 자, 최경록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든 김대웅 주심. 자, 이렇게 되면 최경록 선수는 지금 카드 트래블에 걸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5장이 누적돼서 다음 경기 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3번에 앞으로 넘겨주는 상황. 네. 그래서 이제 신창구가 그대로 박스 쪽으로 네. 연결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좀 우당탕탕하면서 공이 흘러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빠져나올 때 최경욱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찬스를 정확히 보고 있고요. 신창구. 하지만 그 앞에서 신창구 잡았어요. 신창구! 신창구의 슛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일단 신창무가 볼을 잡고 왼발 슈팅을 때릴 것 같으면요 뭔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후반 들어와서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신창문인데요. 이번에도 왼발로 반대쪽 파포스를 보면서 가받쳐봤습니다만 나가고 맙니다. 네, 전반전에는 발등이 아주 킵스킥 강하게 때려봤었는데 이번에는 기교를 좀 부려봤어요. 그렇죠. 그런 살짝 감아서 때려봤었던 신창문이었죠. 이번에 헤더 이탈로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동주 골키퍼. 왼쪽에서 안태현이 뒤로 임채민 서훈 다시 뒤로 길게 내줬고요. 지금 최전방에 있는 백화가 더 앞으로 올라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압박을 국유 선수들에게 지시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김건웅이나 이탈로 쪽으로 지금 볼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여의치 않아요. 자, 중간에 끊어냈고 중원에서 살짝 나올 때 페이스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롱볼을 때리게 됩니다. 네. 광주에는요 지금 센터백 브루노, 허율 아주 장신의 센터백들이 버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공중볼 싸움에서 지금 제주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는 플레이는 어쩔 수 없이 롱킥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확률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주입니다. 네. 자, 왼쪽에 김진호 바로 박스 안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김건웅의 헤더 김동준 골키퍼에게 안정적으로 넘겨줬습니다. 자, 김동준 골키퍼 어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왼쪽 발목 뒤쪽에 발목을 좀 굽혀지고 쓰러진 김동준입니다. 자, 전반전에 몇 차례 엄청난 세이브 능력을 보여줬었던 김동준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바로 안찬기 골키퍼가 몸을 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틈에 김학범 감독은 페이스에게 뭔가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기량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동료들에게 볼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구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겼어요. 김진호. 좋아요. 김진호. 좋아요. 김진호 갑니다. 김진호. 컴백 나와야죠. 컴백이에요. 김진호의 올려주는 공이었습니다만 역두문으로 향해버립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제 슈팅을 때리려고 했었던 김진호였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놔주는 패스를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한 차례 볼을 접고 다시 한번 볼을 접고 들어가면서 제주의 수비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움을 머금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김진호. 제주의 골킥으로 왼쪽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박스 근처에 갔을 때는 플레이 자체가 간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야만 그 찰나의 순간에 수비가 복귀를 하고 박스 안쪽에 속도 수비 숫자가 많게 되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김진호 선수의 또 생각도 좀 많았던 것 같은 상황. 여기가 아쉽게 지워진 광주 입장. 일단 헤더가 높게 뜬 공 중원에서 치열한 볼 다툼이 있었던 가운데 제주가 차지해냈습니다. 이탈로 후반전 초중반과 다르게 이탈로에게 골이 몇 차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안쪽 치러요, 안쪽. 끊었고요. 다시 정훈이 돌아가서 처리를 해주는데 맞고 상대 선수를 이용해서 스루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광주인데요. 신창구 선수를 대체해서 이희균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신창구 선수가 최근에 뭐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익균을 투입을 시키면서 공격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정의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주장 완장까지 물려줬습니다. 한 번에 중원을 넘겨줬고 결을 살려가면서 빠져나오는 제주인데요. 허율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태클을 통해 밀어냅니다. 허율 머리에 맞췄고 가운데 헤이스에게 떨어집니다. 헤이스 왼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서진수예요? 서진수 자, 그리고 헤이스 달려갑니다만 그대로 공을 빠르게 이균이 달고 나옵니다. 이균 이균 좋아요. 이균 갑니다. 이균 자, 이균이 긴 드리블을 통해서 패스를 오른쪽 가브레에게 정확히 연결합니다. 자, 본인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멋진 드리블을 보여줬었던 이익균입니다.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올려줬습니다. 나갔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가브리엘 선수는 몸 몇 차례만 흔들지도 않고요. 그대로 지금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었고요. 자, 이익균 선수는요. 측면에서요. 내가 정말 돌아왔다.
이긴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 광주의 홈팬들 앞에서 드리블로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와, 박수.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이정효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관중들의 호응도 이끌어내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고요. 네. 확실한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이기훈. 광주의 오른쪽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보였고요.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파울이 선언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제주 입장에서는 공격 옵션 좀 머리 쪽으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헤이스와 충돌이 있었고 이균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헤이스. 자, 김대웅 주심에게 어필을 해보고 있는 이균 선수인데요. 이균 선수 입장에서는 공중불 경합 장면이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김대웅 주심에게 어필을 잠깐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경으로 빠졌고 헤이스의 오른발입니다. 올려준 가운데 이 헤더! 벗어났습니다. 네. 포항 원정이었죠. 이탈로가 헤더골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네. 자, 공중골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탈로가 머리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광주가 올라올 준비를 해보고 있고 허율. 내려와서 정우현이 패스할 곳 오른쪽을 선택해봅니다. 뺏기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반대쪽 길게 브루노에게 열어봅니다. 뛰어넘겨주면서 뒷공간. 백화. 자, 백화 빠져나갈 때 심판의 휘슬.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광주입니다. 네, 후방에서 들어오는 로빙 패스를 처음에 볼터치했었던 그 장면이 아주 좋았었던 백화였죠. 네. 볼 처리가 부드럽다 보니까 그대로 드리블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백화였고. 그렇습니다. 입창호 선수와의 충돌로 쓰러지면서 프리킥을 얻어냈었던 백화. 출장에서 최전방에서 굉장히 또 움직여보고 있는 백화고요. 자, 지금의 이 세트 상황을 광주는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역시나 두현석 선수가 오른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에 안영규의 머리에 정확하게 배달했었던 크로스를 보여준 바 있는 두현석이고요. 그렇죠. 두현석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밀고 들어갔었던 가브리엘. 네. 자, 런닝 점프 이후에 채공 시간을 좀 가지면서 머리에까지 맞춰봤었던 가브리엘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찍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머리에 맞추는 이 타점까지는 만들어냈었는데. 네. 돌린다는 것이 좀 볼이 뜨고 말았죠. 제주가 두 장의 코치카드를 더 사용을 합니다. 김태환과 전성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임창우와 헤이스를 불러줍니다. 네. 올라와 있는 브루노에게 좋습니다. 다시 박태준. 이균. 자, 이균. 자, 마지막 패스가 수백의 에어사이면서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백화 선수가 지금 박스 안에서요. 이대로 월패스라든지 다른 장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백화에게까지 연결이 안 됐었고요. 저기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주연석의 슈팅이 크게 빗나간 가운데 빅톨과 백화를 교체합니다. 네. 위를 높여가고는 있지만 선수들이 지쳐서요. 예. 이제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90분의 정규시간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짝 넘겨졌던 이균. 걸려 받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균이 공을 지켜냅니다. 다시 왼쪽으로 김진호. 김진호의 오른발 가운데. 올라갔어요. 다시 앞서나갑니다. 결국에는 가브리엘이 만들어냈네요. 네. 이 경기가요 90분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크로스 한 방에 있었고요. 먼쪽에서 들어오던 가브리엘이 결국에는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가브리엘 시즌 다섯 번째 골. 2대1 광주가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측면으로 볼을 뺏었고요. 김진호의 크로스였고요.
왼쪽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가브리엘이었는데 기억지김을 제주의 수비가 전혀 제어를 하지 못했었고요.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발을 갖대대는 공격수가 있을 때 김동준 골키퍼 입장에서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김동준 골키퍼였죠. 공을 건드려냈고 김동준 골키퍼 맞도 살짝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던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크로스가 이 측면에서 올라가는 아웃스윙 크로스냐 아니면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인스윙 크로스냐. 자, 끌어내면서 열렸고요. 재빈. 자, 재빈 그렇죠. 맞고 굴절 반대쪽. 아직 살아있는 공 뒤로 되었어요. 슛! 김태환의 슛이 수비 정면으로 맞고 나갑니다. 네. 너무 박스 안쪽이다 보니까요. 찬스가 오면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슈팅 가져갔었던 김태환이었죠.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간 가운데 제주의 오른쪽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펀치. 아크 정면에서 그대로. 자, 밀어냈어요. 자, 이겼어요. 이겼. 아, 그 전에 제주. 광주에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기 선수가 볼을 커팅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다라고 지금 김대영 주심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펀치 밀어냈었고 이제 안태현 선수가 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 이근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아, 두 선수의 충돌. 이것을 이제 김대영 주심은 이근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고요. 네. 정우는 리그에서 프리킥 유효 슈팅 3위에 올라있는 그만큼 날카로운 왼발을 갖고 있습니다. 안태현 모습 오늘 정말 중요한 또 동작으로 익숙해졌었던 안태현 서진수 밀어줬고요. 그대로 슛! 막았어요! 김경빈의 결정적인 슈퍼세이브! 이 서진수의 슈팅이요. 낮게 깔리면서 벽을 뚫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세트피스 득점률 1위의 제주입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코너킥 낮게 올려줬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걷어냈던 광주고 자, 이 공을 자, 속도 달고 나가봐야죠. 내려서 이균 속도 달고 나가봐야죠. 이균 반대봐야 돼요. 자, 이균 반대봐야 돼요. 이균 나왔을 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주와 제주의 맞대결 최종스코어 2-1 오른발에 돌아온 홈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한 광주입니다. 자, 2연패에 빠져 있었던 이정혜 감독이요. 고향, 이 홈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제주를 상대